갑니다. 네. 큐 10번. 큐. 어때요 여러분? 몇 개 갔나요? Observe, 관찰하다. 그래서 전망대를 Observatory라고 부릅니다. 그런데 Observer은 여러분 바로 또 다른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법률, 관습, 규정 따위를 지키는 Keep. 그리고 관습에 따라서 어떤 명절, 기념일을 축하하는 혼동되죠. 그래서 명사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관찰, observation, 준수, observance. 어떻게 구분하느냐? 앞에 형용사를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. Keen observation, 날카로운 관찰. Strict observance, 엄격한 준수. 그 뭐냐?